인천공항이 돈이 없나요? 이거 왜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죠?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인천공항에 그 타는 곳 건너편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인데요. 아마 이게 분수나고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이게 물이 너무 고여서 냄새나요. 녹색 이끼 같은 거 껴있고요. 아니 여기 태극기 있는데 여긴데 여기 아래인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좀 물이 회전이 물을 안 갈아주니까 녹색으로 진짜 냄새나고 되게 별론데 인천공항이 이거 물갈 돈도 없는 건가요?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물을 그냥 빼버리지 냄새나게 이런 솔직히 좀 똥물같이 보이는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두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보세요. 여기 보입니까? 막 이상한 부유물 더러운 거막떠 있고 둥둥 떠다니고 냄새 나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전혀 관리를 안 했네요. 최근 며칠 동안 딱히 비온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여기 봐요. 여기 보이시죠? 완전 무슨 때 같은 거 엄청 더러운 게 많아요. 아니, 인천공항 무슨 최우수 항공사 뽑혔다고 되게 자랑하고 말하더니 솔직히 이게 무슨 최우수 공항입니까? 그러니까 최우수 항공이 아니고 최우수 공항. 이렇게 똥물 차서 이렇게 더럽게 냄새 나고 있는데 이게 와, 신기하네. 걔들은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뽑아주나? 여튼 혹시 인천공항 관계자분들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물을 빼서 아예 그냥 두든지 좀 하세요. 이렇게 냄새나게 이걸 더럽게 이러면 외국인들 보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